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명령을 하시죠. 가장 많이 하셨던 명령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너희는 나만 따라야 돼, 나에게만 순종해야 돼, 혹은 뭐 사랑해야 돼, 충성해야 해, 뭐 이런 명령을 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큰 고난이나 아주 멀리 있는 미래에 대한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구체적인 지침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뭘 먹을지 뭘 입을지 이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찔리는 분 있으시죠? 오늘 젊은 예배 마치고 우리 또래 친구들이랑 세런들이랑 뭘 먹으러 가지? 이 동네에선 찾기가 좀 힘든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걱정한 분이 혹시 계신가요? 특별히 내일 이제 교회 가야 되는데 뭐 입고 가야 되나? 어제 주야로 묵상한 분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 자매분들 옷장에 옷이 분명 많은데 옷이 없죠? 근데 성경이 참 재미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입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부끄러움 가운데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옷을 지어 입히시죠.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뭐 또 창세기 조금 지나면 요셉이 나오는데 그에게 색동 옷을 또 그가 입고 그걸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제정하시면서 제사장들이 입어야 할 거룩한 의복을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과 39장 두 차례에 걸쳐서 그게 나오게 되죠. 그만큼 무엇을 입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가장 먼저 뭘 했나? 그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그 아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꼭 그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뭘 입을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입혀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입는가? 옷은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을 나타내죠. 뭐 학생이라면 교복을 입어야 되고 운동선수라면 운동복을 입고 뭐 경찰이라면 경찰복을 입고 뭐 신분과 정체성을 옷이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뭘 입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입혀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뭐 지위 고와 위치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입혀주길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왜 하필 전신갑주일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 아유 아담과 하와처럼 나도 천연 가죽으로 된 옷을 좀 지어 입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뭐 명품 옷이나 요즘에 가장 핫한 그런 옷을 좀 지어 입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왜 전신갑주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 삶에는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실제적인 영적인 싸움과 다툼이 있기 때문이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어둠의 권세, 영적인 싸움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마치 사탄이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밀을 까부르려듯이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까분다, 뭐 이게 촐싹대면서 까분다는 게 아니라 마치 밀에 있는 겨, 그 껍데기를 털어내듯이 베드로를 예수님으로부터 떼어내려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아셨다면 그럼 내가 널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게 맞죠. 그런데 그런 약속은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베드로가 사단의 시험과 이 영적인 유혹 가운데 그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 존재적으로 얼마나 나약한 자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너희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선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든 떼어내려고 하죠, 주님과.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과 또 여러 만남과 또 개인적인 시간 가운데 혹은 혼자 있을 때든지 주님과 나를 떼어내려는 그러한 영적인 다툼, 마음의 갈등과 고민 있으셨죠? 혹시 그런 뭐 기억이 없으시다면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거나 아니면 나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그저 내 갈 길을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 삶은 정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싸움이 벌어지는 격전지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마음과 생각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이 말씀을 전했었는데 주중에 한 지체에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목사님 지난주에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전하셨는데 목사님 삶에 영적인 전쟁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정말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문자 메시지가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지난 주중만이 아니라 지난 주일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도 그런 영적인 다룸이 있었어요. 영적 전쟁에 관해서 정말 힘있게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그걸 너무 의식해서 이기 때문인지 예배 분위기도 평소와 조금 다르게 느껴지고 특히나 제 앞에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건 마귀와의 싸움이 아니라 나랑 싸우자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하고 우리 청년들이 영적인 전쟁에 관심이 없나?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틈을 비집고 하나의 강력한 생각이 들어오는 게, 그지 영적 전쟁이 웬 말이야? 요즘 청년들이 관심 있을 것 같아? 청년들 이목을 집중하려면 뭐 연애나 결혼이나 뭐 투자나 취업, 뭐 성공에 관한 말씀을 하면 넌 대박 날 거야, 뭐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막 들어와요. 그런데 동시에 제 마음 안에, 아니지, 너가 사랑하는 청년들이 두 발 딛고 나아갈 그 세상은 치열한 싸움도고 격전지인데 청년들이 살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전해야 할 말씀이지, 두 마음의 생각이 제 마음밭에서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이 말씀과 가장 가까이 있는 나를 사단이 너무 잘 알아서 그 생각 하나 나에게 집어넣음으로 말씀의 역사를 가로막으려 하는구나.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 마음의 빗장을 그냥 걸어 잠궜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도 여러 생각과 마음이 내 안에 치고 들어오듯이 우리는 마귀와 칼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요, 생각의 싸움 또 마음의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듣는 그것이 처음부터 우리의 삶을 지배하진 못합니다. 그게 다 어디에 모이죠? 우리 마음 안에 모이죠. 그런데 그 마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작은 마음 하나가, 내가 인식한 그것이 작은 마음 하나가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 그게 행동으로 이어지고 뭐 습관이 되고 나의 삶이 되어지는, 마음 하나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잘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어려울까요? 우리가 왜 마음 하나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죠? 마치 마음이 내 방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는 방이 있고 또 뭐 자취집이 있고 거주하는 곳이 있으시죠? 이렇게 길에서 돌을 베고 주무시는 분 없으시죠? 네. 근데 그럼 그 방이 동네에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유튜브로 뭐 실시간 생중계를 하고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없죠. 내 방은 참 은밀한 곳이고 나만 알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똑같이 내 마음도 통제권이 나에게 있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에 나에게 들어오는 생각과 정보를 그냥 내가 방을 귀찮아서 안 치우듯이 그냥 내버려 두듯이 그냥 방치하게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이 내 안에 뿌리를 내려서 내릴 때까지 그냥 그거를 은밀하게 즐기는 일을 수없이 반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단도 이걸 기가 막히게 잘 알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니까 그들이 서로 공격할 때 엄한 데를 노리지 않습니다. 뭐 논에다 미사일 쏘지 않고 뭐 밭에다 쏘지 않고 주요 시설을 노리죠. 사단도 가장 중요한 우리 가정, 교회, 뭐 일터, 또 리더 그렇게 노릴 텐데 그 영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나?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수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아는 십자가 복음은 분명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삶에는 수없이 많은 그런 싸움과 죄의 유혹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완전히 구원을 받은 건 맞지만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수없이 많은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제이시 라일이라는 19세기 영국의 정말 훌륭하고 위대한 복음주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더불어 화평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결국 멸망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싸워서 이기거나 아니면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기고 있으십니까? 지고 있으십니까?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하고 공격하나? 기억하세요. 마귀는 우리를 절대 나쁘게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바쁘게 만들죠. 기도의 능력을 잃게 만들고 성경을 덮게 만들고 예배를 귀찮게 하고 공동체에 소홀하게 하고 마음에 있는 그 찌꺼기 같은 생각들 그냥 방치하게 만들어서 주님으로부터 떼어내서 나를 아예 주저앉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고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입혀주신 게 뭐라고요? 가장 좋은 옷, 사람들이 너무나 선호하는 옷, 하나님 새끼손가락 하나만 움직이셔도 뭐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입혀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혀주셨죠. 우리가 이걸 알면 아, 이것이 정말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제가 계속 전신갑주 전신갑주 하지만 전신갑주가 생소하죠. 뭐 오늘 전신갑주 입고 온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홍대 앞이나 뭐 강남 가면 뭐 전신갑주 입고 다니는 사람 본 적 없으시잖아요. 우리에겐 굉장히 생소하지만 그 당시 이 에베소서를 처음 받았던 성도들에겐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였습니다. 그 고대 로마 군인들, 병사들의 모습을 담고 있죠. 아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주변에 있었던 로마 병사들을 보면서 묵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아, 저런 병사들처럼 우리 삶에 싸움이 있는데 복음이 어떻게 악한 영의 권세를 이기나, 그런 시험을 이기나, 그런 전신갑주를 통해서 깊이 묵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군복을, 전신갑주는 쉽게 말하는 군복인데 그럼 군복을 입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나라를 위해 충성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국가가 공급하는 모든 것으로 생활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싸움은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과 힘을 하나님 나에게 입혀주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 삶의 실제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방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영적으로 굳게 서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전신갑주에 담겨있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잘 아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우리가 이제 설명을 살펴볼 텐데 전신갑주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와 복음의 능력이 엄청납니다. 그렇다면 전신갑주에 뭐가 있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말씀에 기록된 순서대로 보면 진리의 허리띠가 있고 의의 흉배가 있고 평안의 복음의 신이 있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고민을 했어요. 이 짧은 시간 전신갑주를 좀 잘 전하고 우리 삶으로 좀 가져가면 좋겠는데, 전신갑주를 어디서 구하기 좀 힘들 것 같고 군복이라도 좀 입고 설교를 해야 하나? 아, 그러면 휴가 나온 지체가 까무라질까 봐 헛된 마음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전신갑주를 묵상하면 할수록 굉장히 독특한 게 있어요. 우리는 뭐 전 국민이 다 아는 노래죠. 머리, 어깨, 무릎, 발, 머리부터 내려오는 게 통상적인 그런 우리 일반적인 생각의 순서인데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부터 시작을 했을까? 그 당시에 군인들이 입었던 전투복은 우리가 아는 그런 군복과 같은 기능성 아주 좋은 뭐 재질의 그런 옷이 아니었습니다. 길게 늘어진 원피스 같은 천으로 된 그런 옷이었어요. 그러니 병사가 싸우려면 뭘 먼저 해야 하죠? 그 길게 늘어지고 활동이 불편한 그 옷에 허리를 먼저 허리띠로 묶어야겠죠. 그래야지 굳게 설 수 있고 두 손이 자유롭고 기동성이 생기잖아요. 내가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초가 허리띠 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이 허리띠를 뭐라고 수식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 뭐를 묶어야 한다는 거죠?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가 우리를 굳게 서죠.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건 학벌, 좋은 직장, 내가 누굴 만나는지, 내 배경이 어떤지, 내 통장 잔고가 어떤지, 내가 몇 평 집에서 사는지, 어떤 명예와 인기가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굳게 서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의의 흉배. 여러분, 흉배는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이죠. 사단은요, 우리의 영적인 심장을 계속해서 찌르고 공격합니다. 야, 너 의롭지 않잖아, 너. 사람들은 몰라도, 또래원은 몰라도 나는 네가 지난날 한 일 알고 있는데 너 죄로 더럽혀졌잖아. 네가 무슨 리더야? 네가 무슨 순종이야? 네가 무슨 선교야? 계속해서 우리 영적인 심장을 찌르죠. 그런데 이건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붙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뭘 입혀주셨죠? 의의 옷을 입혀주셨죠.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의롭지 않고 부끄러운 나, 수치스러운 나, 치욕스러운 나, 연약하고 더러운 나, 죄에 너무나도 나약한 나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마음에 모신, 내 안에 계신 완전한 의가 되신 예수님의 의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의를 나의 의로 여겨주세요. 세상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고 귀한 아들이라 나를 칭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심장을 노리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 불안하고 염려가 있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평안하지 않죠?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죠. 우리의 삶의 환경과 내 주변에 있는 여건과 내 손에 쥔 것이 나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언젠간 내 손에서 놓아버리고 떠나게 될 텐데 진리가, 복음이, 믿음이 우리 삶을 평안케 한다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 순서가 조금 바뀌었지만 구원의 투구. 머리가 가장 중요한데 그 투구가 구원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진리가 사단의 여러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려는 영적인 그런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소망과 진리가 우리를 붙들어준다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방패도 있죠. 믿음이 사단의 불화살. 그 당시에 방패는 뭐 캡틴 아메리카가 쓰는 동그란 그런 방패가 아니라 큰 방패였습니다. 강력한 무기가 불화살이었어요. 언제 어디서 날아들지 모르는 그 화살을 그 큰 커다란 방패로 대오를 맞춰서 막아냈는데 그와 같이 사단이 우리 삶에 영적인 불화살을 쏘아대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단단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뭘 들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방패를 굳게 붙들며 나아가려면 꾸준히 말씀을 읽어야죠. 그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묵상해야죠. 내 삶의 자리에 가져와 순종하고 적용해 봐야죠. 내 마음이 말씀으로 스며들고 말씀이 계속해서 내 안에 채워지면 그 어떤 사단의 불화살이 내게 날아든다 해도 내가 그걸 능히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 성령의 검. 사실 이걸 한 뭐 5주, 6주 시리즈를 해야 되는데 이번 한 주에 끝나려니까 마음이 좀 다급하긴 한데 17절 말씀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역시 성령의 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을 찌르고 또 공격을 막고 하는 모든 것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주목할 것은 여기서 쓰인 말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고 레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레마가 뭐죠? 단순히 기록된 성경의 그런 문자적인 말씀을 넘어 내 삶에 구체적으로 들려지는 말씀,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내 안에 붙들려지고 적용이 되고 말씀하는 그 말씀. 여러분 어떤 특정한 상황 중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거나 기억이 되어서 그 상황을 이겨낸 경험 다 해보셨죠? 여러분 이 말씀의 검이 녹슬지 않고 무뎌지지 않으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똑같이 말씀을 꾸준히 읽는 것이죠. 읽고 순종하고 내 심령이 밝아 벗겨질 때까지 말씀 앞에 서고 생명과 같이 말씀을 지켜내는 그 삶.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는데 질문을 하고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여러분 여섯 가지 이 갑주 중에 공격용 무기가 몇 개일까요? 하나입니다. 하나. 네. 성령의 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많은 나라들이 강한 무기를 가지려고 그렇게 소유하고 싶어서 개발하려고 현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는 중요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왜 공격하는 무기는 딱 하나 성령의 검밖에 없을까요? 말씀 하나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하나면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다섯 가지 방어구 역시 본질은 말씀이고 진리라 했는데 우리 삶의 모든 막고 이기는 무기와 방어의 장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이 될까?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여러 가지 전략이 있죠. 근데 대표적으로 의심입니다. 의심. 요한복음 8장 44절 후반절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그 거짓의 아비의 목표는 하나예요.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어서 아예 일어날 힘조차 없게 만드는 게 사단의 목표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넘어져 봤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을 만큼 힘들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속아서 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왜? 마귀의 주 무기가 거짓이니까. 그렇다면 이 거짓을 어떻게 이길까? 제가 이따금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뭐 소년들이 낚시하는 거 아니고요. 네. 이걸 또 전쟁이라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분들도 나름 배울 건 하나 있더라고요. 굳이 꼽자면 정말 한결 같습니다. 네. 신실하고 밤낮 가리지 않고 받든 안 받든 끊임없이 전화를 하는. 근데 저는 보이스피싱에 한 번도 낚인 적이 없어요. 왜 그렇죠? 그게 범죄이고 거짓이라는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짓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로 이기는 거죠. 거짓으로 무장한 마귀가 우리 삶에 수도 없이 달려드는데 우리가 뭘 무장해야 할까? 우리의 중심을 진리로 꽉 묶는 거죠. 평안함을 떠나가려 할 때 평안의 복음의 신, 주의 말씀을 신고 우리를 의롭다 하지 않다 사단이 참소할 때 이미 의롭다 하신 진리를 내 심령의 심, 의의 흉배로 묶고 진리로 내 삶의 중심을 묶고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말씀을 수없이 내 생각 가운데 외치며 사단이 주는 거짓과 속임을 이겨내는 진리로 이기는 겁니다. 다른 한 가지 욕망이죠. 여러분 사단이 아주 능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를 아주 악한 욕망으로 부추기는 일을 굉장히 잘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관계없이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욕구를 충족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청년 세대 안에 심각한 위협이 성적인 영역이죠. 하나님은 성을 절대로 경시하지 않으세요. 선하게 쓰라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대신 중요한 목적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한 도구이고 부부 간의 연합을 위한 도구로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 결혼하기 이전에 맺는 성관계는 금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이걸 불합리하게 느끼죠. 아니, 그럴 거면 성욕을 왜 주셨나? 아, 이렇게 고행하라는 건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욕은 충만한데 쓰지 말란 하나님의 명령이 굉장히 가혹하다 느끼는 이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요즘 문화가 성에 굉장히 관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SNS를 보면 결혼하지 않은 연애만 하고 있는 남녀가 해외여행 다녀온 사진을 인스타나 SNS에 올리죠. 여러분 그걸 볼 때마다 이 패역한 족속들 같은 이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사랑하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후자라면 우리도 점점 길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결혼과 상관이 없는 성관계를 굉장히 매력 있게 소개를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맺는 관계가 우리 삶에 어떠한 그림자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결혼하기 전에 맺는 난잡하고 문란한 성생활이 진짜 행복한 건가? 참 행복이 맞나? 이거에 대해서는 세상은 함구하죠. 근데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꼭 그와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내 욕구를 충족했을 때 그것으로부터 내 삶에 찾아올 어떠한 영향과 끼칠 그림자에 대해서는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대신 한 가지 계속해서 주목하게 하죠. 뭐예요? 욕구만 충족하면 된다. 욕구에만 계속해서 집중하게 만듭니다. 무섭지요. 그래서 우리 삶에 수많은 중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남는 게 뭐죠? 아, 내가 원하던 삶의 모습은 이게 아닌데, 내가 원했던 20대, 30대의 모습은 이게 아닌데, 후회와 망가지는 삶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슨 힘으로 이것을 끊어내고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도대체 어떤 드라마를 정주행해야지 이걸 이길 수 있죠? 어떤 채널을 구독해야 내가 이걸 이깁니까? 어떤 인플루언서의 강의를 들어 내가 이걸 이길 수 있죠?
아니요. 그걸로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이기에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진리를 붙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낙심.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수없이 우리 마음에 엎치락뒤치락하죠. 과연 내가 뭐 사회에서 제 구실은 할 수 있을까? 취업은 할 수 있을까? 뭐 이번 학기 성적은 잘 받을 수 있을까? 아유, 선교, 내가 선교팀에서 역할은 잘 할 수 있을까? 뭐 특별히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 내가 결혼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죠. 예전에 워시비드 지저스의 김보규 형제, 이슈가 이슈에게, 이슈가 이슈에게 뭐 찬양 부른 형제가 와서 간증했던 것을 저도 현장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청년 시절에 집도 어렵고 또 굉장히 힘들게 지냈다고 하죠. 근데 턱도 돌아가서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심했었는데,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알바하면서 이렇게 근근히 지내면서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하나님, 저 뭐해 먹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너 오늘 뭐 먹었니? 먹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의 모든 고민과 염려와 불안에 대해서, 보규야, 또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일관되게 하나님 말씀하시더래요. 근데 회심의 질문 하나 던졌답니다. 그러면 저 결혼은요? 그랬더니 주님이 주신 말씀이, 보규야, 내가 너의 아버지이듯이 네가 결혼할 내 아내의 아버지가 나다. 나는 내 딸을 아무한테나 함부로 보낼 생각 하나도 없다. 너는 생각보다 괜찮단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의 장인어른 시아버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삶의 염려를 묻고 주님께 맡기게 합니다. 성경을 펴서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도 날마다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심을 여러분 꼭 진리 가운데 신뢰함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정이 작년 이제 3월에 출산하기 전에, 그 즈음 저희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몸 상태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임신 중독증이 너무 심하게 와서 혈습판 수치가 계속 낮아지고, 무서울 정도로 낮아지고, 혈압은 계속 올라서 대학병원으로 급히 전원을 하게 됐고, 의사의 소견은 이대로는 뭐 태중 아기뿐만 아니라 아내도 위험하다.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즈음에 제가 저희 본예배, 본교회 수요예배 시리즈 설교를 섬겼었는데, 다니엘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중에 했던, 당시 했던 설교 제목이 잠 못 이루는 밤에, 또 인생의 풀무불에서, 그리고 그 예배 중에 불렀던 찬양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뭐 이런 찬양을 불렀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내가 저에게 묻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혹시 그런 설교를 해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니죠? 그런데 뭐 웃어넘길, 뭐 농담으로 말했던 건데 제 마음에 그게 확 박혀요. 그러면서 계속 그게 맴돌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나요. 예전에 어느 여가수는 산장의 여인 부르고 진짜 평생 홀로 산장에서 지냈다는데, 막 이런 알 수 없는 여러 근심과 걱정들이 제 마음을 계속 찌르고 상처를 내더라고요. 야, 너 말씀은 그래도 잘 전하던데 이래도 하나님 선하심 너 신뢰할 수 있어? 네가 전하는 말씀이 너 책임질 수 있어? 사단이 계속 공격하죠. 그런데 제가 사단의 각본대로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이 뭔지 아세요? 제가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제가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예고 없이 찾아온 저희 가정의 고난을 그 말씀 붙들고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진리 가운데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잠 못 이루는 밤 많았는데, 잠 못 이룰 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는 주님을 말씀을 통해 붙들었어요. 풀무불과 같은 상황이라 여겼는데 다니엘 말씀을 보니까 그 풀무불 끄지 않으시고 그 안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의 가정과 함께 있다. 그 진리 가운데 염려와 불안을 묻고 마음에서 완전히 몰아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권세 또 사단이 주는 시험과 공격을 막는 도구, 방어하는 도구도 말씀이고 그것을 찌르는 유일한 실탄도 말씀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다 조명탄이고 공포탄이에요. 성패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진리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다루는 일에 능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이 중요함을 아는 걸 넘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이고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이 전신갑주를 능숙하게 다룰 수가 있을까요? 복음을 많이 알고 뭐 말하고 공부하고 뭐 이해하는 자일까요? 아니요. 복음으로 살아내는 자이죠. 복음으로 정말 순종하며 살아나는 자가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통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라, 용서하라,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 뭐 거룩하라, 시기하지 말라,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외쳐도 내 삶이 그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면 누가 할까요? 나도 알고 주님도 알지만 사단도 알죠. 내가 그렇게 말씀의 검을 끄집어내면 사단 보기에는 장난감 칼과 같을 겁니다.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죠. 그러나 내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안에 늘 뿌리를 내리고 정말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증인된 삶을 산다면 주님 앞에서 마귀가 복음서에서 떠나갔듯이 우리가 주 안에 붙어있으니 마귀도 우리를 두려워하며 다 떠나가겠죠. 삶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전도사님 오빠분의 이야기인데 그 오빠분의 아내 그 올케가 정말 착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선하고 그런데 너무나도 착한 나머지 그 남편이 알지 못하게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뭐 카드 빌려주고 그러다 사기를 당해서 빚이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억 원에 이르렀대요. 그 사실을 무려 3년이 지나서 그 오빠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 엄청난 배신감에 뭐 갈라서자 했을까? 아니면 뭐 쥐고 있던 거 집어던졌을까? 싸웠을까? 아니요. 하나님께 회개했대요. 아, 내가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대화했다면 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나에게 이야기해줬을 텐데 아, 내가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아껴주고 존중해주지 못했었구나 더 좋은 남편이 됐어야 했는데 그랬다면 진작 나에게 이야기해줬을 텐데 그런 아내를 향한 혼자 전전긍긍하며 3년을 지냈을 아내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품고 아내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매님들 정말 이런 형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유일한 그 교역자인 전도사님에게 다른 가족들한테 말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그걸 듣더니 너무 화가 나고 어떻게 3년 동안 그럴 수 있나 빚도 막 수억 원에 이르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너무 화가 치밀어서 당장이라도 만나 쫓아가고 싶었는데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그 오빠가 딱 막아서더니 한마디 하더래요. 동생아, 내가 너의 옳게 미워하라고 이 말한 거 아니다. 그냥 마음에 품고 기도만 좀 해주렴. 사랑으로 기도만 해주렴. 여러분 이게 뭐죠? 그 가정이 풍비박산 날 위기에 있고 정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만들 수 있는 그 상황 중에 있었는데 그 오빠가 마귀가 바라는 대로 반응하지 않고 정반대의 방법으로 주의 마음으로 아내를 용서하고 품어줬던 거죠. 마귀는 가정 어떻게든 깨려고 늑대같이 달려들었을 텐데 그 심령이 진리로 묶여 있으니 그걸 이겨내고 결국에는 빚도 다 갚고 그 가정이 더 단단하게 세워져서
정말 지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틈 내어주지 않고 진리 대신 주님으로 승리한 삶을 주님이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배 마치면 삶의 자리로 다 나아갈 겁니다. 제가 주일날 월요일 얘기를 하는 게 죄송하지만 내일 직장도 가고 학교도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가정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나아갈 삶, 또 이제 선교 시즌도 시작되어서 팀 모임도 시작되고 국내 선교 학교도 하고 선교도 올여름 다 나가게 될 텐데, 치열한 전쟁터로 나아가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싸움은 그저 소수 몇 명의 대표만 싸우는 싸움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싸워야 할 싸움이죠. 이번 2주간 시리즈 설교 준비하면서 내내 제안해 주님께 주셨던 마음이, 형주야, 나는 가장 좋은 옷을 너희에게 이걸 입혀주기를 원하는데 완전한 승리가 이미 다 나에게 보장되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누리기 원하는 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구나. 누리는 이가 그렇게 많지 않구나.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마치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처럼 나는 할 수 없고 번번이 무너지는 것 같이 낙담이고 낙심일 때가 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단의 권세보다 더욱더 강한 군사와 같은 자를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가고 계세요.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매일매일 날마다의 삶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주께 순종하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낼 때 그 어떤 사단의 불화살이 내 삶과 심령에 쏟아져도, 그 어떤 영적인 심장을 찌르려는 사단의 관계가 나에게 와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맞고 성령의 검으로 물질러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이 삶의 증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을 에워싸고 있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유혹으로 다가오는 사단의 심장과 폐부를 가르고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는 그 승리와 자유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기록된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개 중에 5개가 우리를 방어하는 방어구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막지 못할 사단의 시험과 유혹과 싸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삶에 어떤 유혹, 어떤 시험, 어떤 시름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넘어졌던 건 내가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지난주에 나눴는데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를 머리부터 발까지 보호하는 그 진리를 우리 심령과 삶에 묶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사단의 참소가 있을 때 나를 의롭다 하신 주의 말씀으로 의의 흉배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설계하시고 내 삶을 수없이 속이고 참소하고 더럽다 하고 할 수 없다 하고 절망과 낙심과 포기하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 사단의 소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구원에 두고 평안의 복음의 신 진리의 어리띠를 묶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 주님으로 인하여서 막아내고 승리하는 승리가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같이 말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할 때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 삶의 중독, 우울함, 죽고 싶은 생각, 낙심, 수많은 시험과 절망과 좌절을 그 검으로 찌르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검을 드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십시오. 말씀과 동떨어지고 말씀과 거리에 있던 내 삶을 회개하고 오직 그 말씀으로 살아갈 믿음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주님, 제 삶에 모든 묶임과 낙심과 중독과 절망이 풀려나고 사담이 쫓김을 당하는 하나님 강력한 말씀의 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내 삶 가운데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검을 쓰는데 능숙하고 능한 자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온전한 승리, 성령의 검으로 승리만을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사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과 함께
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젊은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또래, 셀, 또 선교팀, 그리고 사역팀 여러 모임들 그 영역을 마음에 품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젊은이 교회가 주님 나를 교회로 부르시고 내가 속한 곳이 젊은이 교회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강력하게 취하여서 오직 승리를 고백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를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이 교회가 한국교회와 이 땅의 젊은 세대에 영적으로 승리를 온전히 길을 터줄 수 있는 강력한 공동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승리의 고백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입혀주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자리로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로 우리의 중심을 단단히 동여매어서 세상의 거친 풍파와 사단의 시험과 세상의 수많은 가치와 소리에 휩쓸려 사는 삶 아니라 굳게 서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묶고 있는 거짓된 진리들을 주의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기를 원합니다. 죽고 싶은 생각, 낙담, 좌절, 절망, 포기, 우울, 조울, 주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신갑주 입고 허락하신 삶, 싸움터와 같은 그 삶, 이제는 근근히 패잔병과 같이 살아가는 삶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싸움을, 하나님 이미 승리가 보장된 그 싸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청년 세대를 영적인 판도를 갈아엎을 수 있고 이끌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우리 젊은이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또래와 셀과 팀과 나아갈 선교와 우리의 모든 사역과 일정 가운데, 모임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승리만이 고백되어지고 찬송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세계 열방에서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자리에 하나님 복음의 놀라운 광채가 비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승리하심을 모든 선교지마다 선교사님들이 믿음으로 누려 하나님 온전히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과 하나님 그 땅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우리 때에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일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시고, 북한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 다 떠나가 그 땅이 온전히 자유함을 누리는 그날이 하루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담아드린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건축헌금 모든 헌금을 주님 귀히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위하여서 쓰이는 알곡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러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젊은이 교회 위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